마스크 유일제 둘째 날인 오늘도 빗속에서 오랜 시간 줄 서신 분들 많으실 겁니다. 또 반면에 생각보다 수월하게 샀다 싶으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. 이게 거주지에 약국이 몇 개 있느냐에 따라서 양극화 현상이 벌어진 건데 서울 강남은 타 지역에 비해서 약국 숫자가 4배 가까이 많았습니다. 송민성 기자입니다. 서울 강남구의 한 약국 앞. 마스크가 많이 남았는데도 사려는 대기자들은 거의 없습니다. 오늘 보니까 좀 심하지 않는 것 같은데 다들 아시나. 반면 도봉구의 이 약국 앞에는 판매 전부터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섰습니다. 집이 멀어가지고 좀 갔다 갔다 오기 싫어서 그냥 서 있었어요. 아우 그래갖고 여기가 아파요. 여기가. 이제 한 시간 전에 나왔는데 여기니까 저 앞에는. 더 일찍 왔지. 성형외과 등 병의원이 많은 강남구에는 약국이 446개. 반면 도봉구에는 약 4분의 1인 115개가 있습니다. 거주 인구수를 감안해도 도봉구가 마스크 사기 배 이상 어렵습니다. 전국적으로도 약국 수의 편차가 큰데 강원도는 면적이 서울의 34배에 이르지만 약국 수는 10분의 1 남짓입니다. 우리가 짧은 기간 안에 시행을 하면서 지역의 약국이 얼마나 분포돼 있고 이런 것까지를 저희가 다 파악을 자료는 가지고 있지만 그렇게 배분하려면 그러면 이제 그건 정교한 그런 너무나 정교한 작업에서 정부는 구매 불편을 줄이기 위해 내일 오전부터 공적 마스크 판매처와 판매량 정보를 알 수 있는 앱 서비스를 시작한다고 밝혔습니다. TV조선 송민선입니다.